문재인이 자기 입으로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니까 엄단해야 된다. 검찰에 지시했던 사항입니다. 이해찬, 이낙연이가 똑같이 가짜 뉴스는 엄단해야 된다고 씨부리습니다. 씨부리는 욕이 아니에요. 경상도 사투리예요. 그런데 이번 강주 5.18 기념사 강주 MBC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이가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강주 5.18 기념식에 참석한 바 없다.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초기 참석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 참석을 했습니다. 바로 대국민 앞에 가짜 뉴스를 퍼뜨린 문재인을 이낙연과 이해찬이가 고발하실 걸 촉구합니다. 자기가 엄단해내고 자기가 자기를 엄단 못하니까 이낙연이나 이해찬이가 고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산주의 이론에 작은 거짓말로는 민중이 감흥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할 바에는 큰 거짓말을 해야 민중이 거기에 감동을 받는다고 했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 동안 거짓말은 그래도 중간쯤 되는 거짓말입니다. 올 7월부터 공수처가 출발하는 그 시간 이후 대한민국에 벌어질 거짓말은 전쟁이 터져도 국민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전쟁이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장난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산주의 이론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어요. 이걸 보고도 아무 생각 없이 쳐다빠져서 밤이나 축내는 요놈은 대깨문들하고 문반지, 입반지, 박반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들을 정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이상한 조짐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노조들의 반란입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탈원전을 할 때 그렇게 찬성하고 지랄 연병을 떨어졌던 원자력발전소 노조들이 원전 세우고 3년이 지나서 적자가 조단위를 넘어가고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가 되니까 이제 기어 와서 탈원전 때문에 우리가 월급을 못 받으니까 문제 네가 돈 내놔라. 지금 이런 식으로 살살 밖으로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한폐렴 이후에 기업이 자꾸만 문을 닫다 보니까 제가 언젠가 여기서 얘기했어요. 줄폐업이나 도미노폐업 현상이 일어나면 나라 망한다고 했어요. 이 현상이 일어나니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붙었습니다. 서로 일자리 가지고 가려고. 얘가 이제 하나님의 딱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요거 이제 6월 중순이 넘으면 마지못해서 자영업자들의 자살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질 겁니다. 소상공인 문 닫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봐야 요즘은 외국 가지도 못해. 뉴스에 안 나오겠지만 곳곳에 목숨 끊는 사람들이 줄을 이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 부채 825조를 넘어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국민 부채도 1500조를 넘어서 1700조까지 됩니다. 마지못은 다 왔어요. 전부 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다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어느 거 하나 터지면 나라 망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베네수엘라가 뭐 5년 후에 우리 망할 거다 이래 망한 게 아니에요. 눈 뜨고 일어나니까 나라가 거지 나라가 돼 있었던 겁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의 거지로 살고 있던 나라가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여러분들 같이 애국자가 있어서 그리고 해외 동포들이 자라케라 나라를 걱정하는 이런 애국자들이 많아서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불타는 애국심, 이거 아니면 이제 대한민국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직업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잠도 안 자고 한낮으로 페이스북에 우한 폐렴을 걱정하고 정치 방역을 걱정하고 문재인 정권에 항거하고 박원순을 공격해대는 이런 의사가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누구게요? 이상하네 이거. 앞으로 이영은 PD에게 물어봐야 되겠네. 이 사진에 뭐가 다 빼돌려서 공부를 시켜서 오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제가 물을 때는 절대 모른다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해외 동포들이 보면 어이구 저 손상대만 알고 있구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의사를 모시기 전에 지금 아마 출소 이후에 건강이 그렇게 빨리 회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정강우 목사님 건강 빨리 회복하시라고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동욱 경기도의사의 회장님에게는 제가 사회자의 직권으로 한 25분 정도의 연습 시간을 배려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얘기는 안 들어도 되지만 의사 중에도 뭐 헷갈한 의사들 좀 있어요. 근데 이동욱 회장님의 얘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느님의 얘기는 정한 목사님을 듣고 의학적 지식한 이동욱 회장님의 얘기를 들으면 제가 판단하건대 문재인 정권 끝장나고도 여러분 다 64년을 더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욕하지 마세요. 나는 65년 살 수 있는데 저놈이 64년 상태에서 기분 나빠 가지 마시고 자 우리 경기도에서 배회장이신 우리 이동욱 회장님을 박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